네, 한국 게임입니다. 한국 인디 게임이고, 그 뭐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게임이라고 해요. 스트리밍 중입니다. 스트리밍 중에는 특정 엔딩들이 제외되는 모드래요. 특정 엔딩들이 없대. 사건 현장과 범인은 랜덤으로 바뀌며 스토리 또한 일반적인 플레이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딩 공략 모드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대로 즐기실 분들은 이제 일반 모드로 하셔야겠죠. 이것도 뭐 즐기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소재는 실존하는 모든 지명, 인물, 사건, 단체 다 허구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응! 다못 읽었어. 아, 왜 뭐대로 넘어가? 누른 심쿵! 다음에 넘어가야지. 머리 감는데 제 이름 들려서 깜놀했잖아요. 머리 깨끗하게 잘 감으세요. 내일은 간만에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날씨였습니다. 밝기는 무슨 환경 설정이 뭐가 있나? 자동 진행 시간. 아, 요거를 줄이면 되나? 자동 진행을? 이렇게 하면 되나? 텍스트 속도도 좀 낮추고. 난 읽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또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아, 너무 느린데.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 정도? 머리 감고 있는데 막 후원돼.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진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담.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은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집악제. 집악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구만.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집악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방금 시작했습니다. 최현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뉴스 스트레이스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긴장하셨나 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두번 인사한 건데, 나는 진행자가 또 인사해준 줄 알고.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스는 실내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핸들을 한 대 쳐본다. 이 저기 괜찮아요? 그 효과음? 효과음 너무 작지 않아요? 조금 키울까요? 효과음? 조금만 키워볼게요. 어쨌거나 저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이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배경도 좀 키울까? 배경음도? 일단 다 키워봐. 잠깐만. 들으시다가 불편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일단 키워볼게요.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뉴스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었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뉴스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인 것이다. 그나저나 이상하구만.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잃어버렸나?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 지시 등의 스위치를 올렸다.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뭐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김석훈 PD네?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 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확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지금은 잘 들려요? 효과음 같은 거 잘 들려요?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김 선배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가뜩이나 음산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한 느낌마저 든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갑작스레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에게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선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할 뻔. 갑작스레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엔 분명 커브길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전에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아 사고가 날 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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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나가자. 야, 이러지 마. 좋아, 걸려. 이런 비가 먹을 똥차가. 제기를. 이번 주제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 선배의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다고 증명이 되면 나는...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겨먹었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고할 건 해야 하니까. 뭐야? 왜 통화가... 어? 통화 불능 지역?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던가?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보았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되질 않았다. 되는 일이었구만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 듯하다.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다. 차는 일단 여기 둘 수밖에 없겠군.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물 좀 마시자.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련만.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소망 언덕 마을?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테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란가?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마을이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비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메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아, 저기 천이었어?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에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 소망 언덕 마을. 성우 섭외하셨어요? 아닙니다. 여긴가 보군.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미죽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창문들. 내가 가릴 처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10월 25일. 소망 언덕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 헐? 헐? 나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내가 불러세우려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었고 마을 사람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헤? 그 남자는 나를 보고는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뭐야, 섬뜩하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삐걱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이 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에는 소망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오래된 디자인에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더러워 보이는데?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나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이다. 남자분이야 여자분이야? 한 명이시오? 아, 방 드릴까? 남자구나. 저...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좀 키울까요? 목소리 어때요? 방금 성우 더빙 목소리 나왔잖아요. 좀 키워요. 이 정도로 한번 키워볼게요. 아, 예. 급하게 연락드릴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들려요? 이 정도 좋아요? 제 목소리랑 좀 맞아요? 완전 키울까? 더 키울까? 더 안 키워도 돼요? 더 키워? 예, 그럼 더 키울게요. 목소리만. 목소리는 그냥 아예 맨 앞으로 키울게요. 오케이. 레나님, 그 최애캐 누나들 얘기는 이제 그럼 그만해주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데 그냥 게임 쭉 같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어보인다.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또 너무 커요 지금은? 요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 거요? 예.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숙박 기록표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 기록표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 있습니다. 저 그런데 통신이 이건 아니구나. 어쩐지 왜 이건 더빙을 안 했나 했다. 여기 있습니다. 저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예, 얼마 없네요. 에임,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아, 예,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씩 웃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헷갈리죠. 어떤 게 더빙 원래 더빙돼 있던 소리고 어떤 게 제가 읽는 건지 딱 보면 느껴지지 뭐.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디뎠다.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더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것이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것은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함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로 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 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뭐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이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녹여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 안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어 정돈하고 그리고 응? 이건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돌아보았다.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은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것을. 응?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 이라고 씌어진 문자만이 도착해 있었다. 666이 666이 666. 선택까지 8일?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것일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이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숲?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10월 26일 금요일 선택까지 7일. 하룻밤 지나서 7일인 거야? 아까 8일이었잖아. 주인공 대사를 경상도 사투리로 부탁드려도 되냐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일단 몸부터 씻자.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의 피로가 조금 가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각. 일찍 잠든 덕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빈말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 했다. 취재하기엔 좀 이르지만 뭐 이리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선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 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자, 나가자.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이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가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 있었다. 깜짝깜짝 놀란다. 마을 주민들이 너무 무서워.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이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아,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저 깬 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나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요? 오후 1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지는 건물 안에만 있다는 것이구만. 일종의 통금 시간 비슷한 것인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1시, 오후 1시에는 다 건물 안에 있다. 하나의 단서인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내 기억에 분명히 다른 말로 얼머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이지만 어제의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숲 한가운데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숲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쳐 정신을 차렸다. 마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죽어 떨어진 잎들이 바람에 날려와 내 발목을 치고 지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산책로가 보인다. 아주 깊은 숲에 들어온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헐, 우와, 이거 뭐야? 무슨 의식을 했네. 무슨 게임 내용을 어떻게 미리 더빙을 해요. 지금 다 라이브로 읽고 있는 겁니다. 우와.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긴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히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 생기는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그 어떠한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들여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만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이한 수치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맞아, 어제 그 마을 주민이 막 성경책 같은 거 있었고, 그 어제 보았던 마을 주민이랑 여관 주인이랑 보면은 옷 속에 십자가 목걸이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기이한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와우.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헛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숲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아, 이건 스팀 게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플스 게임 아니고요. 플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족족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지금까지가 프롤로그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아, 힘든데 나? 이렇게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일단 해봅시다. 버려진 책을 바라보았다. 죽은 남자가 기록한 일기로 보인다. 사실상 유서가 되어버린 것이구만. 어쩐지 감상에 빠진 나는 일기장을 좀 더 유심히 바라보았다. 일기를 읽어보니 사망자는 공포에 잔뜩 질려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아니, 오히려 목소리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좀 많이 풀리긴 했어요. 자, 계속 조사해볼까? 종이로 된 박스가 놓여있다. 나는 상자로 다가가 박스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불에 탄 지갑 하나가 들어있다. 죽은 사람의 지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다 있어서야. 지갑을 열어본다. 죽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거의 다 그슬려 있었다. 성이 박씨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지갑을 던지듯 상자에 도로 내려두었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 잔혹하게 훼손된 시체이다. 머리가 깨진 채 피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그건 죽으면서 넘어지며 생긴 상처로 보인다. 예, 어서오세요. 아마 직접 사인은 여기 목과 가슴의 상처겠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신에 대한 기록을 마쳤다. 이거 설마 막 보는 것도 다 볼 수 있겠지? 제한 있는 거 아니겠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다.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의식 같은 건가? 예, 게임 방송은 게임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벽에는 무언가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이상한 문자였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느 나라 문자인지는 알 수 없는, 그냥 의미 없는 낙서인가? 아니면 암호문? 나는 중얼거리며 보드의 문자를 기록했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동물의 사체가 제단 위에 놓여져 있었다. 처참, 처참한 동물의 사체가 기분을 더럽게 만든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쥐인데 저거 생쥐? 그건 실수였다. 더럽고 기분 나쁜 공기가 폐에 가득 차 나는 몇 번 기침을 하고 만다. 이 기분 더럽네. 나는 동물 사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기록했다. 어, 뭐야? 이거 봐, 다 못 봐.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나를 특종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떠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품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나는 몸을 멈추었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옷깃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망할.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의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 그리고 나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저기, 거기서 지금... 뭐야? 잠깐! 왜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잠깐만!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다가오지 마. 너 누구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건 내려놓으시... 다가오지 말라고! 전기 충격기가 버럭게 빛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보였다.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찢어버릴 기세이다. 살펴본다, 대화한다. 일단 대화부터 해야 되지 않나?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이후 그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전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을 여기 두었을 텐데. 무슨 수작이야!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뭐 하는 거야, 미친 여자야!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MBS 시사부 PD 박준성? 진짜 PD였어요? 땡큐. 아, 땡큐. 아, 이승민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승민님이 제가 알고 있는 요괴 박사 이승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승민님이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비밀클럽가입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어, 다하님 또 감사합니다. 비밀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땡큐. 아이고, 맞습니다.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일 뻔해놓고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되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물질을 덜어내었다. 평소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내었더니 몸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전기 충격기를 어디서 난 거야? 아니,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어, 그건... 현장 보존! 기본 아니에요, 기본? 뭐야, 경찰이야? 하... 방송국 양반들이란... 방송국 놈들이 여기서 나와?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아, 참,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엔 기이하게도 통신이 두절된다고 했었는데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죠.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랐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이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걸까?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전기 충격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쪽은 뭐 하시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변호사야? 한세희 변호사? 학생 같은데 변호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적혀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 이미 저랬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순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기이한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종교적인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가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한세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지켜보다가 문득 한세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것일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죠. 그럼 한세희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네? 갑작스런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희는 잠시 멈추더니, 아,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거참.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한세희 변호사라.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것인가.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발을 돌렸다.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빠져나가자.